한국 후세군 김필수 사령관이 은퇴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지난 1985년 구세군 사관으로 임관한 후 구세군 봉천 영문과 구세군 사관학교 부교장 등을 거쳐서 지난 2016년부터 구세군 제25대 사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묵묵하게 사역의 짐을 지고 올수 있었다며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한국 구세군이 힘을 합해 영원 구원과 사회 구원의 대사명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